잠재 능력이라고는 사람이 모르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3분의 1이 돈은 반천도만 갖고 살고 있지 않냐 싶어요. 그걸로 개발을 못해서. 그걸로 지도자가 어떻게 나머지 걸 찾아주느냐. 나는 이거가 승부라고 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 아닌가 싶어요. 나는 밀어날 정도로 그 1%로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연습 양이 많아져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99%는 못 하는데, 1% 갖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뭐,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연습하고 얘는 될 리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10% 있는 걸 10% 어디서 써놓느냐 문제, 20%면 20% 어디서 써주냐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 20%니까 80% 나쁘니까 사람 버리나. 이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80% 나쁘지만 20% 어떻게 살리냐. 이쪽에 사람 머리 돌린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대신 모든 비난은 나빴을 때 내가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게 겁이 나니까, 비난이 겁이 나니까 버리는 게 쉬워요.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사람이 쉬워요. 오늘도 선수를 보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죠? 보여요. 내가 집에 가라 하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거는 부모 심리가 아니에요. 부모라는 건 어떤 나쁜 자식이, 어떤 소위 말해서 안 되는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것 때문에 24시간 고민해요. 그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내로 가지고 어떻게 굵어져요. 일단 시간이 빨리, 소위 말해서 시간을 빠른 시간에 교육시키느냐, 시간 걸리냐, 이 문제. 인내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1%의 가능성이라고 한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1%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응? 코치, 감독이 왜 했냐 하면 그1%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버린다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거. 근데 그거는 감독으로서는, 리더로서는 절대 해야 되는 신념적인, 소위 말해서 사명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남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행 시작이에요. 출애사 할 때도 내가 이야기 잘 해요. 남의 집에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비교하면 그 집안이 소위 말해서 불행해져요. 자기 남편한테, 여보, 옆에 집에 놓은 말이야. 뭐 차가 뭐 있고, 벤츠가 있고, 우리는 왜 이거냐, 돈은 뭐로 어디 갔는데, 우리는 이 집안은 박살 나는 거예요. 그죠? 비교라고 하는 자리, 불행이라고 하는 속에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보다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건 아예. 토끼가, 거북이가 같이 들을 때, 거북이가 토끼 보면, 거북이 어디로 가요? 굴러다녀야 돼요. 그죠? 굴러다니다가 300년 못 살아요, 걔는. 가만히 놔두니까 300년 살아요, 400년 살아요.